아, 오늘 함성이 좀 남다르긴 하네요. 밥 먹었어요? 하나만 하자. 밥 먹었어요? 어, 안 드셨군요. 저희 밥 먹었냐고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 그거 그냥 어. 언제나 밥 먹었어요? 아니요, 맨날 알죠. 예. 오랜 네. 역사가 있는 아니요잖아요. 오랜 역사가 있는 아니요잖아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더 잘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야겠다. 맞아요. 그 뭐야, 우리 태군이랑 학연이 형이 아까 그거 뭐야 티슈 줬는데 잘 닦았어? 예, 형. 아, 깜빡 잘 닦았어? 예. 예, 형. 잘했어. 예. 네. 네, 켄이 형. 어. 왜 자꾸 안무를 틀리고 그래요? 나 안무 틀렸어? 나 안 틀렸네. 나 틀렸짱? 자기가 착각해서 아, 그래요? 어색한 표정. 형이 따라 입은 거야. 아, 그래요? 아, 자, 한 기적과 한 번 더 틀리면 다리 뿜질러 버릴 거예요. 오케이. 아, 혁이가요? 다리 뿜질린다는 말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예, 네, 그 안 들어봤구나. 그 형 들어. 아, 들어봤거든. 아, 너는 거기까지 갔었어? 아니, 쟤도 많이 들었지. 형, 아니 한 번 더 그러면 그 발목 없을 줄 알아요? 댕강 삭둑 막 이런. 아니, 아까 전에 VCR에 우리 혁이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주 임팩트 있는 등장을 했는데 또 오늘 혁이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혁이가 오늘 저희 형들의 공연을 보겠다고 오늘 와서 열심히 모니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몰라, 나한테 물어봐도 몰라. 형 어딨니? 혁이 한 번만 비춰주시면 안... 아, 저기 덩치. 우리 아니 이거 너 그거 덩치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 근데 어? 혁아, 아까 전에 혁이가 실버 포인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 귀여워! 아, 빅스 반지. 아, 그리고 귀여워, 혁이. 그 실버 끈 같은 걸 이렇게 곰처럼 묶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혁이 이따가 형아가 뽀뽀해줘야겠다. 혁이 사랑해. 혁아 10시 20분 예약. 오케이. 기다려라. 어떻게 동생들도 뽀뽀 좀 해줄까 이따가? 너네들? 난 상관없는데.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나 아까 쟤 보고 사실 우리 오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뭐 공연을 하거나 하면은 어 형 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대기실을 들어왔는데 한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도 아까 깜짝 놀랐어. 들어오더니 갑자기 나면은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와가지고 이렇게 멤버들 있잖아.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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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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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힘내고. 아니 심지어 나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이렇게 잘하자 오늘 잘하자. 아, 옆에서 바로 옆에서 어, 저한테 잘하자 이렇게 약간. 제가 아까 문제를 해결한 때 나 오늘 힘들어 뭐 이랬나 이랬더니 와 오더니 레오 힘내고 자 다들 화이팅하고. 귀여워. Love you. 형아 사랑해. 사랑해. 네. 네 그럼 이어서 별빛들이랑도 우리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럼 이제 모든 별빛들이 환하게 보이는 본 무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아, 앵콜까지 다 보고 가야 된다 오늘. 증인? 나 이제 죽었다.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까? 오케이. 네, 자 우리 레오 씨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어지는 코너를 보여주세요. Memories of Balloon. Memories of Balloon. 어, 제가 어떤 제품일까? 아, 이거. 어. 자, 어. 아, 이거 내가 그렇게 막. 아, 그래요? 즐기지 않아가지고. 혹시 모르는 거잖아. 장난. 장난. 어제도. 어, 어제도. 자, 일단 영단? 보여드리자. 네. 뭔데 이거? 이게 그. 아, 오케이. 네. 그 이제 아무튼. 네. 네. 하나, 둘, 셋. 기다릴게요. 됐다. 됐다. 네. 한 9개 정도 모였지? 네.
네, 빅스와 별빛이 함께하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토크 타임입니다. 무도회의 추억입니다. 이스트두둔. 네, 저희가 여기 있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상자마저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상자를 열기 전에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애. 딸애. 오케이, 딸애. It's the hot or real? 형. 추임새예요. 형. 적당히 해요. 적당히? 오케이. 나 한 두 번만 더 해도 될까, 혹시? 뭐 그건 알아서 하고. 오케이. 딸애 한번 열어보시죠. 자, 1번 상자죠. Yes. 아! 이게 뭐야? 저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모카잖아. 맞아. 아. 우와, 이거 냄새 나는. 오, 진짜네? 이거 스티로폼 냄새 같은데? 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뭐 모카 모카. 되게 짧네. 우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카 사줄까, 모카? 너는 뭐 모카 사줄까, 모카? 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면 태군이가 그때는 또 특히나 되게 그 카메라와 낯을 가리기도 하고 되게 차가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찰나에 잡힌 그 모습, 따뜻한 모습, 딸애. 오늘 딸애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걸? 아, 근데 저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저게. 네. 저 약간 차에서 타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온 그거라서 그 모먼트가 안 나요. 형, 그러면은 한 10분만 좀 주무시다 오실래요? 10분만 주무실까? 태구나. 형. 좀 자다 와. 형. 형아가 허락할게, 우리 태군이. 아니, 이런 사랑 봤는데 왜 쟤는 그렇게 안 사랑스럽지? 누구? 아니, 여튼. 오케이. 사랑스럽다. 나 이런 형 있었으면 좋겠다. 아닌가? 한 하루 있으면 질리려나?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네. 귀여워요. 그치? 응. 우대하고니. 네, 뭐 하라고? 아, 딸애 보여달라고요. 아, 네. 딸애. It's hot real. 진짜. 자기가 자기 딸하는 경우가 되게 쉽지 않거든? 많지 않거든요? 뭐 하나 만들었다 이번에. 아, 이거 원래 있던 거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 김호영 선배님이 그쵸? 아닌가? 끌어올려구나. 그 쏠 수 있어? 이거 그 아니야? 아, 여욱형이 했었다. 그 자신 벌떡... 있어? 이거. 아. 일단 어쨌든 한번. 너는 뭐 모카 사줄까, 모카? 오케이. 자. 괜찮은데? 요? 형. 네. 왜 A죠? 왜? 왜, 나 잘했잖아. 아, 그럼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한번 뭐 해볼까요? 한 20 정도만 자신감 더 가지고. 뭘 또 하라고요, 이거를? 글쎄. 원하시니까. 너는 뭐 모카 사줄까, 모카? 아니, 이게 남았잖아요. 이거 없어. 이게 이 케이크 그거예요. 이 케이크가 뭐냐면 레오 씨가 제 생일날에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태군이의 따뜻한 모습인 거예요. 태군이가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과 이 포즈도 그때 영상 있나요? 저 그 이게 웃긴 거야. 저 멋짐을 잃지 못하는. 근데 저 땐 좀 그랬던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 때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근데 그 어떤 거요? 저 후드, 어. 바지, 뭐 자세, 뭐 이런 게 왜 그 어렸 귀여웠죠. 네. 한번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저런 모습이 나올까요? 저런 느낌? 저 느낌은 이제 안 나오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만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무표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케이크는 안 보여주고 내 얼굴만 보여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좋았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아, 뭘 성공이야. 자, 그럼 다음 주제를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의미심장하죠. 누구 뭐 잘못했어요? 난가? 아, 뭐예요? 치킨이 들어있는데요. 치킨이 왜 들어있죠?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이거 강아지 장난감인가 보네. 재현아! 네, 여러분 저 범인을 찾았어요. 제가 이거 치킨 쿠폰을 10개를 모았는데 숙소에서 누가 저 대신 시켜 먹었던 거. 에? 제가 아니 10장을 어렵게 모았는데? 제가 그때 멕시카나 맞나? 아니 멕시카나 전에 뭐였죠 제가? 처갓집! 아, 처갓집! 처갓집에서 치킨 쿠폰 20장을 모았었잖아요. 잠시만요, 처갓집이요? 물론! 오케이, 예. 그럼 처갓집까지 10개 정도 모은 거지. 10개. 쿠폰을 10개를 모았는데 누가 숙소에서 그거를 시켜 먹었어요, 저 대신. 와. 근데 그때 저희가 돈 벌 때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에게 더 간절한 쿠폰이었던 거죠. 그랬을 거야. 그쵸. 그때 형 슈프림 양념치킨 좋아했죠? 아니야, 그 전에 슈프림 가기 전에 처갓집 다른 거 좋아하잖아. 양념치킨. 양념치킨. 저는 그러니까 슈프림 양념치킨. 그냥 양. 그거 그 다음이야. 전 오리지널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념치킨을 먹었는데 모은 쿠폰. 레오 씨. 진짜 뭐 나만 뭐만 하면 오늘 나구나? 아니 저 그냥 부른 거예요. 이걸 영상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귀여워할 게 아니라 캔이 시켜 먹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는지 알아요? 이번에. 3일 전에.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죄송해요 말 안 해서. 너무 배고팠어요 진짜로. 잠깐 제가. 그러면 그때 있던 상황을 조금만 재현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예를 들면 어떤 그 쿠폰도 봤을 거고 모여 있었을 거고 생각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그러니까 건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형.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모아 놓는 곳이 있었어. 근데 아까 맞아? 그거를 알려 그러니까 말을 해 줬어. 맞아. 그 우리 숙소 살 때 형이 이제 알려 줘 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9장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장을 그때 이제 치킨을 시켜 먹고 한 장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3일이었나 이틀이었나 이거를 지켜봤어요. 고민을 했어. 아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형이 쓸 수도 있으니까. 아 10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틀인가 3일이었나.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네가 왜 지켜봐? 그거 너무 내 건데. 너무 계획적인.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내가 바로 쓰면은 바로 누구야? 바로 제자리에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틀인가 3일을 지켜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형 건지 몰랐고. 근데 아니 내가 어디 있는지 놔뒀다는 걸 너 알고 있다 말해.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이게 이제 뭐 형께 있었고 그다음에 뭐 혁이께 있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틀 3일 정도 지켜보고. 그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너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 네. 내가 한 2, 3일 지켜보다가 그거 써도 돼? 뭐 비밀번호 알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은 아니었고 형들 없을 때. 또 형들 없을 때. 아 그때 아마 브라질 갔을 때였던 것 같아. 저는 안 갔고 못 갔거든요. 한 번이었나? 그래서 그때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미안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미안해요 형. 아 지금 형이잖아 너가. 아 그러네. 편하게 말해 편하게. 아 그냥 미안해. 형아가 사줄게. 네. 아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려다가 이제 3일 전에 알았어요. 맞아요. 드디어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잖아요. 왜냐면 가끔씩 물어보시거든. 그거 누구예요? 내가 범인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였습니다. 걔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 주제를 보여주세요. 닭다리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섹시 카리스마의 과거라. 어? 난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섹시 카리스마 켄 씨. 어? 이거는 뭐지? 이게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실제 깎아 가방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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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안 컸잖아. 어, 안에 과자가 아니, 있어. 컸어요. 컸고. 컸어? 네, 컸고. 아. 제가 이제 이걸 구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받으셨지 근데? 집중 집중 집중. 아 이거 브랜드 왜 가리셨죠?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는 11개. 이거 여기가 메인이에요. 네. 오케이, 오늘 좋았어. 깎아가봐. 이때 네. 그쵸 데뷔 초때 제가 이제 저만큼 유명했던 가방이었는데 깎아가방이라고 제가 이제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초콜릿, 뭐 초코 우유, 이 초코송이, 킷캣 막 이런 거. 에,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어 괜찮아요. 네 굉장히 좋아했었어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이때 이때 근데 무슨 브랜드를 좋아하죠? 무슨 브랜드를 좋아한다고요? 저요? 네. 뭐가요? 아니야 말해 말해. 네, 모든 브랜드요. 모든 브랜드. 모든 브랜드. 네. 그래서 어떻게 가방 한번 매볼까요? 그럼 가방 한번 메고 요즘 어떤 과자가 맛있는지 별빛들한테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에요? 와 근데 그거 없더라. 먹태깡. 먹태깡이라고 그 청량 마요 맛인데. 그건 요즘 거 아닌가? 아 요즘 거 그니까 요즘에. 요즘, 아, 요즘 그거 먹어? 요즘에 아니 그걸 먹으려고 해도 없어요. 아 네.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 찾았지? 자 까까 가방을 제가 네,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 단 거를 아주 많이 들고 다녔었어가지고 실장님한테도 혼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아 자꾸 다이어트 하는 시즌에. 네 다이어트 하는 시즌에 뭘 자꾸 먹으니까. 그리고 형들한테도 혼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날에 약간 스케줄이 있는데 다음 날에 부어서 와가지고 혼자 자기 전에 이거 몰래 먹다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한 거 아니야 이러고? 반쯤 자면서 하던 그날. 다이너마이트 봤어? 봤지. 진짜 웃겨. 나 그때 모니터 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 혼냈잖아. 얘 혼났잖아. 나한테 혼나진 않았어. 그때 아니 아침에 뭐라고 이제... 뭐라고 했어. 맞아. 내가? 아니 우리가. 아, 그래. 맞아. 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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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하는데 보는데 그게 우리가 리허설이 없었잖아요. 한 번인가 하고. 맞아요. 생방송이었어요. 생방송이었어? 생방송이었어. 모니터하고 야, 이 좀 표정 이거 뭐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나 그거 진짜. 아, 그거? 어. 할 수 있나? 네. 오케이. 극도의 피로함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일단 이제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얼마야 얼마 막 이러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웃기지. 귀여우니까 오늘도 봐야겠다 자기 전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추. 비추. 와. 아 그러네요. 이상하네 옆에 이상하네 옆에 이상하네. 별 하나 첫 모임.
그리고 이제 우리 별빛 공식 카드들도 있고요. 이것도 실제 쓰시던 분 거죠? 어, 기억난다. 와, 3분 남친. 진짜 오랜만이다. 권땡땡님. 와. 그러네요. 이때 저희 별 하나가 홈파티였죠? 그리고 별둘 별셋 했었고 빅스쿨. 뭐가 묻어나온다. 죄송해요. 그때 좀 더 좋은 걸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게 막 벗겨지네. 막 묻어나온다. 이거 잘 보관하셨을 때 까졌어. 그러니까 이게 다음부터 좋은 걸로 만들자 우리. 알겠습니다.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팬미팅이 언제예요 다들? 저는 저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거 입고 빨간 맛 췄던 거 진짜. 빨간 맛도 추고 그리고 저희 판타지도 췄잖아요. 어? 판타지도 췄어. 맞아. 근데 너무 화가. 아니 저거 연습할 때. 와 형 이거 천사소녀 레티 킹받네. 아니 저거 연습할 때도 약간 다 칼각으로 연습해요. 따다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칼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그렇고 혁이도 그렇고 아 형 여기 이거 좀 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여기서 무슨 이걸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할 일이야? 그랬는데 맞아. 네.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재원아 잘했다 진짜. 너 금발이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저 때 트와이스 노래였던 것 같은데. 군요. 오 전환근 뭐야 전환근. 저거 거의 Try up, 게임 캐릭터 같아. 예. 좋습니다. 네. 아 치얼업을요? 치얼업 좀 보고 싶다고 하시네. 모르는데. 뭐 하는 거? 치얼업? 심지어 그거 여자 키로 녹음하지 않았어? 맞아. 원 키로. 형 알아요? 잘했어.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추억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빨간 화내지 마시고. 아니, 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지 하고 봤더니 빨간 맛. 빨간 맛은 조금 기억하죠. 뭐지? 기억 안 나. 제가 그러면 조금 해 볼게요. 보여 주세요. 빨간 맛 틀어주세요. 근데 다 같이 해야죠. 아니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 아니 진짜 여러분. 아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 태군이가 노래 불러줘요. 좋아. 오케이. 아 태군아 미안하다 준비가 됐대. 뒤에서 할게요. 저. 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잘하네. 이것망이에요. 맞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네. 화가 풀리셨다. 자, 풀리셨다. 다음 슬로건. 별빛은 감동이었어. 슬로건이 많이 준비가 돼 있네요. 하나씩 보내볼까요? 항상 내 편 사랑해 있고 항상 이렇게 뒤에 설명이 저는 참 재밌어요. 빅스 팬들이 준비한 이벤트에 감동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사인에 이어 유토피아에서도 이어지는 감동적 이벤트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28일 29일 체조경기장 내 콘서트 진행 도중 깜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이 설명 보는 맛이 있어요. 우린 늘 그랬듯이 빅스와 같이 갈게. 늘 지켜줄게, 웃게 해줄게. 재현아 읽어봐. 빅스이기에 가능했던 오늘, 별빛이기에 당연했던 오늘. 빅스라서 고마워. 항상 빅스 편이야. 맞아요. 항상 이렇게 멋진 슬로건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항상 저희가 약간 그 이벤트 시간에 늘 좀 뭐랄까 울컥하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진짜. 아니 이게 그게 되게 그게 있어요. 울컥하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되게 모든 게 잊어버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처음 오프닝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로건 들고 있을 때 그리고 엔딩이 이렇게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슬로건 이벤트는 항상 좀, 네, 좀 크게 저희한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슬로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별빛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 슬로건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저희도 슬로건을 들고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레오 씨부터 한번. 야, 너는 글을 썼어? 레오 씨부터 한번 공개해 볼까요? My style. 어떤 날에도 어떤 순간에도 깊고 진하게 사랑해 오래 보자. 저는 빅스는 항상 별빛 편 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저도요. 저 1초만 흘러도 과거가 될 지금 별빛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해요. 사랑해. 자 그럼 저희 한번 들고 별빛들도 저희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너무 조용한데? 자 왼쪽 가운데 예쁘게 찍어주셨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빅스와 별빛의 추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함께 만든 이 추억들도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저희가 이어갈 거고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또 이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NC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노래는 우리 멤버들과 별빛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걷고 있다 들려드릴게요.